이번 전시회는 제가 장미와 풍경을 주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쁜 색과 향기로 기쁨을 주듯이 저도 장미의 모습을 화폭에 옮기면서 저 저만의 개성 있는 장미로 그림, 한 폭의 그림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또 색도 예쁘지만 그 하나하나 느껴지는 형태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기면서 늘 행복했습니다. 풍경은 제가 스케치하면서 그때그때 만들어가는 그림을 완성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회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부주제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소재를 찾아 그리지만 내가 우연치 않게 가끔은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볼 때 보이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시면은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입니다. 제 그림은 보시다시피 화려하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이 색이 밝은 색이라 어두운 마음이 좀 더 밝은 마음으로 희망과 함께 밝은 나래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입니다. 이번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하는 저희 따뜻함 그리다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기획을 했고요. 3년 만에 이루어진 전시라 모두 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 주제를 해바라기로 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법으로, 다양한 기법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주제는 해바라기이지만 부주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해석하시라고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리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총 27점이 나왔고요. 이 총 제목은 일렁이다입니다. 일렁이다가 사전적인 의미로 당신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고 와서 행복한 마음에 일렁임을 잃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큰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전시 잘 마-